안녕하세요. 박주희입니다. 오늘은 신유 박해와 여성 순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01년 신유 박해 때 순교한 여성 신자들의 신분, 가족관계, 입교 동기, 전교 활동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강완숙 골론바를 제외한 여성 순교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완숙에 대해선 지난번에 이미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신의 아가타를 살펴보면 한신의 아가타는 충청도 보령 출신으로 양반의 서녀이고 조시종의 후처였습니다. 강완숙으로부터 정교받았으며 주문모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김연희와 참판 이중복의 첩이었던 과부 신소사 그리고 비복들을 입교시켰습니다. 한신회의 집에서는 당시의 대표적인 한글 교리 해설서인 주교요지가 발견되었습니다. 1801년 5월 22일 서울 서소문 밖에서 참수당하여 순교했습니다. 딸 조혜의는 경상도 곤양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윤점의 아가타는 동정녀입니다. 윤점의 아가타는 경기도 양근고을의 양반 서녀로 출생했으며 1795년에 순교한 윤유일 바오로의 사촌 누이 동생입니다. 어머니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했습니다. 그녀는 강완숙의 집에서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강완숙을 도와 처녀들을 헌신적으로 교육시켜 많은 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문모 신부에게 직접 영세와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강완숙과 석달 동안 함께 옥고를 치르며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다가 출신지인 경기도 양근 땅으로 이송되어 1801년 5월 24일 참수당하여 순교했는데 이때 나이 25세였습니다. 문영인 비비안나는 중인 신분의 양가에서 태어났고, 7세에 궁녀로 뽑혀 들어가 15세에 정식으로 궁녀가 됐습니다. 1798년에 병으로 출궁한 다음에는 어머니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고, 폐궁 나인이 되면서 주문모 신부에게 영세 받았습니다. 1800년 여름, 청상과부라고 칭하고, 강완숙의 도움으로 정약종의 집을 빌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또한 강완숙의 집을 오가면서 주문모 신부의 시중을 들고 다른 여신자들과도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1801년 5월 22일 서소문 밖에서 순교했고, 이때 나이 26세였습니다. 강경복 수산나는 강완숙으로부터 천주교 서적을 얻어보고 입교하였으며 강완숙의 집에 왕래하면서 주문모 신부에게서 영세 받았습니다. 폐궁에 유폐되어 있던 은은군의 부인 송씨와 그 며느리 신씨를 강완숙의 집으로 인도하여 첩례를 보고 주문모 신부의 강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침내는 영세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문모 신부를 폐궁에 숨겨드리기도 했습니다. 1801년 5월 22일 참수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정순매 발바라는 동정녀입니다.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순교한 전광수의 누이 동생입니다.
17세 때 동정을 하느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하였고 그리하여 동정을 지키기 위하여 허가의 아내라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스스로 머리를 올렸습니다. 허가의 아내로 자칭하는 것은 허무, 즉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1795년 상경하여 주문모 신부에게 영세를 받았으며 동정녀들의 공동체 속에서 신앙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고향 여주로 압송되어 1801년 5월 22일 참수당하여 순교했으며 이때 나이 25세였습니다. 김연희 율리안나는 조예산의 처였습니다. 일반 평민으로 서울 계동 용호영 안에 살았고 한신회의 권유로 입교하였으며 주문모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았습니다.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그녀는 강한숙의 부탁을 받고 황사영을 숨겨주었습니다. 이에 1801년 5월 22일 참수형을 받아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했습니다. 정복회 칸디다는 이합교를 통해 입교했으며 일반 평민으로 남녀 신자들의 중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녀는 이합규, 조예산, 정광수, 강한숙, 한신애 등 당시의 지도급 남녀 신자들의 매파로서 모든 연락 사무를 담당하였습니다. 1801년 2월에 체포되어 4월 2일에 서울 서소문 밖에서 참수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윤운혜 루치아는 윤점해의 여동생이며 정광수의 아내입니다. 어머니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했으며 남편 정광수와 함께 강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천주교의 교리 때문에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질책을 듣고 남편과 함께 상경하여 교리서와 성화, 성물 등을 많이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1801년 2월에 체포되어 4월 2일에 서울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습니다. 남편 정광수 바르나바는 같은 해 12월 26일에 참수되었습니다. 채설에는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12세 때 부친을 따라 상경하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자 실장사를 하였고 왕심리에 사는 과부에게서 처음으로 천주교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송재기의 부인과 함께 황사영의 상복을 만들었고 황사영은 이 상복으로 변장하여 피신했습니다. 그녀의 중요한 제목은 황사영에게 상복을 만들어주어 피신하도록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1801년 12월 26일 15명의 교우들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아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했습니다. 권아기련은 충주 출신으로 양반 이기연의 며느리입니다. 이부춘의 아들 석중으로부터 정교받았으며 1801년 8월 27일 충주에서 참수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신희는 전주 출신으로 양반 유황금의 처입니다. 1801년 12월 28일 전주 숲정이에서 참수당하여 순교했으며 이때 나이 40세였습니다. 이육희는 전주 출신으로 양반 유황검의 동생 유관검의 처입니다. 1801년 12월 28일 전주 숲정이에서 참수당하였으며 이때 나이 35세였습니다. 이순희 루갈다는 서울 출신으로 부친 이윤하와 모친 권씨의 딸입니다. 모친 권씨는 권철신과 권일신의 누이입니다. 양반 유한검의 또 며느리가 됩니다. 순교한
유중철, 요한가는 동정 부부입니다. 유중철은 유한검의 장남이 됩니다. 1801년 12월 28일 전주 습정에서 참수됐으며 이때 나이 20세였습니다. 여성 순교자의 신분 분포를 볼때 양반 부녀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왕족 속마리아, 신마리아와 나인 신분이 보여 주목됩니다. 여성 순교자들의 입교 동기를 보면 강한숙으로부터 전교받은 경우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의 권유로 입교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